이렇게 하면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네. 어제 감았다고요, 제가? 어, 그때 감았어? 아니, 그제. 아이씨. 아, 벌레. 아, 짜증나. 너무 달까? 안녕하세요, 이유씨들. 오늘은 오랜만에 쌩얼로 나타났는데 조금 부끄럽네요. 오늘은 사실 미즈무 휴일이에요. 평일에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약간 주말 되면 좀 나를 위한 힐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피디 언니랑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오늘 저의 쇼핑몰 말고의 저의 일상을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겟레드 윗미를 시작할게요. 스킨케어는 사실 아침에는 별거 안 하고 미스트는 이미 뿌려준 상태예요. 그 카메라를 켜기 전에 얼굴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냥 오일 같은 거를 여기 이쪽 주위에만 약간 꾹꾹 눌러줘서 해줍니다. 여기 볼에 광 쪽에 이렇게 꾹꾹 오일을 약간 이렇게. 아,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드디어 56kg예요. 예전에 제 키에 50kg였거든요. 제가 여태 1년 만에 5kg가 쪘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건데, 이거는 오랜만이다. 이렇게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달바에서 저한테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광고로 이거를 주셨는데, 정말 거짓말 1도 안 하고, 작년부터 이 선크림만 사용하고, 이거는 한 3, 4통 비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통째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백탁이 없는 선크림이에요. 뭐, 바쁠 때나 빨리 나가야 될 때, 진짜 쓱쓱쓱 스킨케어처럼 막 바르게 좋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 진짜 바쁠 때 스킨케어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바를 정도로 되게 촉촉하고 마무리감이 끈적하지 않고 베이스 프리에 적합한 선크림입니다. 진짜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화장을 간단하게 하게 되잖아요. 화장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백탁 없고 가벼운 선크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은근 광이도라서 깔끔하게 약간 속이 촉촉한 그런 우선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수분 에센스 제형이라서 덧발라도 뭐 밀림이나 뜨는 거 그런 게 1도 없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래요. 근데 그럴만해요, 되게. 이렇게 하면 속이 촉촉한 베이스템이 완성돼서 이제는 진짜 파운데이션을 해볼게요. 비가 와서 좀 습하니까 에스티로더, 여기 거울이 있네. 이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쿠션 이용해서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 정도. 예,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목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베이스 1차 끝났고요. 이거는 나스 컨실러입니다. 저는 컨실러는 나스 것만 써요. 나스 거보다 좋은 걸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이거를 바로 저는 안 해주고요. 좀 픽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는 시간 동안 그동안은 눈썹을 해주는데 슈에무라꺼. 오늘 되게 저 차분하지 않나요? 제가 항상 하이텐션이었는데 여러분들 좀안 익숙할 수도 있어. 네, 가끔은 이런 차분한 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이제 픽스를 앵간히 시켜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풀어줍니다. 나스만큼 픽스력이랑 커버력이랑 뜨지 않는 컨실러는 없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아주 매끈매끈, 커버도 잘하고, 수분 촉촉에 광이 살짝 맴도는 베이스 완성입니다. 얼굴 너무
가게들이었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아 저는 마스카라를 먼저 해줘요. 됐다.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키스미꺼 볼륨 앤 컬은 아니고 롱 앤 컬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과 차분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이스생로랑 루즈 블립 데자인 86번. 여러분 너무 차분하다 해서 지루해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랐으면 이제 볼에도 발라줍니다. 좀 웬만하면 립색상에 맞추는 거고 좀 볼이 요즘은 틴트나 립스틱으로 하는 게 뭔가 더 좋더라고요. 귀차니즘이 생겨서 그런가? 됐어. 이거 진짜 촉촉해요. 근데 지속력이 레알 똥이에요. 색감만 보시고 텍스처만 보신다면 추천드리는데 남자친구랑은 추천 안 드립니다.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롬앤의 말린 메밋꽃에 이 두 개 있죠? 이 위에 두 개가 저의 음영 그거거든요. 눈가, 콧대. 눈가는 여기까지만 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코는 자기 모양에 맞게 대충 대충. 전 콧구녕이 넓어가지고 콧구녕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쳐댑니다. 그럼 블랙헤드가 쉽게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이거. 이거 요즘 섀도우예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 로맨스 톤 다운된 로지 색깔인데 제가 맑은 색깔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탁한 색깔 좋아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기 라인대로 이렇게 해줘요. 약간 붉은빛 돌죠? 네 이게 예쁩니다. 이거 여기서 이게 펄떼기인데요. 펄떼기를 여기 흰 색깔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중앙에다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랑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한 다섯 통은 비웠어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이건 클리오 겁니다. 이건 펜슬을 진짜 제가 자주 쓰는데 이거는 점막 채울 때 써요. 원래 꼬리 뺄 때도 썼는데 꼬리 뺄 때는 저는 펜슬 말고 붓펜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말 시키면 안 돼요. 이거. 아 됐다. 눈이 엄청 짧아졌죠? 이렇게 점막만 채우면 눈이 짧아 보이더라고. 아 맞다 여러분. 참고로 렌즈는 오렌지 스칸디 그레이입니다. 색상 굉장히 이뻐요. 그 다음. 잠깐만. 그 다음. 드든. 무서워요? 키스미 거. 이거 이름 모르겠어요? 제 얼굴입니다. 이거를 이제 꼬리를 뺄게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 화장실 가야겠다. 자, 됐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만 빼줍니다. 딱 적당한 선이에요. 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채울게요. 평소보다 라이너가 길군요. 어때요? 사람이 돼 봤죠? 사람이 됐네? 마롱레드. 마롱레드 여러분 너무 질리시죠? 근데 진짜 이쁜 색이라 못 참겠네.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런 색이에요, 여러분. 진짜 딥한 코랄 레드? 저 이거를 여기 안쪽에다가만 대충 바르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좀 괜찮네요, 오늘. 오늘 좀 괜찮네요. 렌즈빨, 화장빨. 약간 뭐랄까 얼굴 하얗게 해주는 그런 조명빨 3박자 다 맞네.
얼굴 자랑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티모랑 짜장이도 씻기고 집 청소를 할 거예요. 우선은 나가기 전에 피디 언니랑 같이. 근데 피디 언니라고 안 할게요. 그냥 언니랑 같이. 티모? 응? 티모야.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짜장아. 너 진짜 멋지게 생겼다. 넌 안 보이네. 너 안 보여.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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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짜장아. 짜장이 발톱 좀 깎자. 언니 좀 더 해보세요 언니 더. 아 예뻐. 손 줘봐. 아이고 젤리도 예뻐. 아이고 알겠다. 아 예뻐. 아이고 알겠다. 아 언니 싫대요. 아, 싫어요 어떡해. 내가 한번 손 봐볼까? 아 예뻐. 아 예쁘다. 알아 위로해줘 위로해줘 위로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짜장 예쁘다. 아이고 예뻐. 아 진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짜장이는 절대 잡히지 않고요. 저희가 안을 수도 없고요. 저희 두 명이 붙어도 얘는 못 이기고요. 저희가 힘이 장사요 진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여기다 가자. 제일 어려운 엄지 쪽을 했다. 아이고 예뻐. 뭐야? 아 쉽지 않네. 너무 달까? 그냥 표정 봐. 됐어. 지금 양치 다 했어. 물. 염색할 거예요. 전에 언니가 해줬는데 아주 뭐라 해야 되지? 거지 같아 이런 거? 옴브레처럼 해놔가지고요. 봐봐 얼룩 많이 지네? 아니 근데 제가 익숙해졌는지 몰라도 안쪽만 갈색빛 돌지 그렇게 막 안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연스러워. 양심이 있는 건지. 저는 쿨블랙 썼습니다. 쿨블랙. 여러분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저 이렇게 있을게요 언니. 오늘 1일 미용사. 얼굴 심각하시네. 언니가 했잖아요.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그 다시 나지 마세요. 자 갖고 있으세요. 네. 어머. 왜요? 갈색빛 많이 도는데요? 오 많이 도는데요? 뭐야? 저 투톤은? 언니 까봐요 언니 진짜. 시크릿 투톤 하셨네. 뭐야? 여기서도 보여? 응. 언니 진짜 목 뒤 안 묶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진짜 나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 못 믿어? 네. 걱정하지 마 진짜. 왜 화를 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미용실은요 프리미엄 약재를 써서 모발 손상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정말 노잼이라. 언니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웃기는 애야. 네 여러분 부분 염색했습니다. 이거는 짜장이가 긁은 거 제가 이렇게 메디폼이 없어서 테이프 아니 반창고로 해놨는데 오 피가 올라온다 언니 봐봐. 여기 다 그거야? 상처 진물? 응. 괴롭히지 마요. 목에 장 걸릴 것 같아. 수건 뭐라도 깔던가 그러면. 잠깐만. 언니 물 다 튀겨. 기다려. 나 목에 장 걸릴 것 같아. 잠깐만요. 그래서 살다 내 또래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 것도 처음이다.
이제 어제 감은 머리. 어제 감았다고요, 제가? 그제 감았어? 네, 그제. 아이씨. 아, 빨리 해주세요. 아, 짜증나. 아, 빨리 해주세요. 웃겨? 네. 뭐, 재밌는 애야. 응, 언니, 웃어. 아, 언니! 전 웃기다고 언니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너 웃기는 애지. 그니까 언니 근데 나한테 재밌는 사람이래요. 나 진짜 웃기는 애다. 언니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힘들어. 어우! 어우! 어우, 잠깐만. 아, 다 젖었네, 씨. 목뒤 어때요? 목뒤? 오, 깨끗해. 야, 깨끗해. 좋은 미용사 만났다, 너. 신발은 버리는 거야? 응. 진짜 박스야? 응. 신발은 어딨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될까? 네. 여기서. 오늘 룩은 이겁니다. 오늘 룩. 오늘 룩? 렛츠고! 휴가 비가 와 비가 와 이 노래 알아요? 눈이 맞아요. 야, 장난 아니지? 그걸 나보고 맞춰라는 거야 지금? 맞췄잖아요. 어이없다. 붐붐붐 무슨 말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아, 멋있네.